아, 이번에는 이거 레드 큐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쓸만한 데로 한번 찾아봅시다. 경매장을 가서 장신구, 얼굴 장식, 유니크. 아, 눈정 해볼까? 눈정 얼마냐? 아, 11억이네. 아, 11억이면 너무 비싸지? 그러네. 확실히 비싸다. 8억 정도 하니까. 10억에도 팔리긴 하네요, 근데. 하나 사고 싶긴 한데,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유니크 월정으로 가자. 일단은, 레전더리를 만들었을 때 효율치가 높은 것을 찾아본다. 누가 봐도 나이트인 것 같은데, 부르는 게 값인데? 워리어. 워리어 얼마야? 워리어를 레전더리를 보내면 되겠군요. 워리어를 검색한다. 각인 있을걸? 아, 각인 열어야 되니까 왔다갔다 하기 좀 그러니까요. 그냥 3줄짜리를 사자. 이왕이면 안 열린 거? 는 없고요. 3줄짜리 살게. 아, 뭐 레드 큐브만 돌려도 레전더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2인 12%는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건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12%는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아, 그죠. 아, 12분 팔아야 되겠다. 뺄만한 게 못 빼네. 교불이라서. 그럼 월장을 하나 더 삽시다. 이번엔 제일 싼 거. 왜냐, 큐브를 돌렸기 때문에 각인을 만들 수 있는 게 있겠죠? 아주 정확한 판단. 아, 또 팔아야 되네. 미치겠네. 아, 이게 싫어요. 귀찮아 죽겠어. 아, 세 줄짜리 없나? 각인 뚫러 가야 되는데. 그냥 살게요. 여긴 뚫러 가야 돼가지고. 차라리 2000짜리 사자.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캐릭터 왔다 갔다 하기 귀찮아서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살게요. 각인이 있긴 한데. 아, 아쉽게도. 다음 캐릭터로 넘어가야겠군요. 아, 자리가 없네. 세 번 왔다 갔다 하는 거 오바간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아, 돈 안 옮겼다. 제가 옮기고. 어차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자, 여기에는 블랙 큐브가 준비되어 있죠. 아, 9%도 팔아야 되나요? 아, 이거 되게 애매할 것 같은데. 처리가 많다고 하네요. 까이다. 아, 키 세팅에 올려놓으면 더 잘 까지죠. 어, 잘 안 까진다. 사용자가 많은가 봐요.
일단은 9%짜리 한번 가격을 보자. 김 아, 이것도 팔아야겠네요. 또 사야 되네. 어려. HP 두 줄 의미 있나? 일단은 각인이 있으니까 하나 사자. 이거 돌리면 안 되는데? 일곱 개? 일단 까고. 아, 이 럭이 레전더리 딱 보내가지고 레전더 딱 찍으면 좋을 것 같군요. 아, 또 씨. 아니, 인트가 세 개 나왔어. 아니, 인트 3개는 좀, 아, 미치겠네. 아니, 어떻게 인트만 나올 수 있지? 인트만 나오네. 아. 한번 열어보자. 힘 9%, 인트 9%? 와. 라스트. 힘 12%까지. 오케이. 가격을 볼까요? 근데 자리를 못 올려가지고. 대강 4,000 정도로 영상 마무리 합시다. 고맙습니다.